반갑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자료는 크게 지금 세 가지예요. 입찰 등록하고 그리고 벤처나라 그리고 혁신 제품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혹시 여기에서 그 입찰 등록이 현재 안 되어 있으시다. 혹시 해당되시는 기업에서 한번 손 한번 잠깐 들어줄 수 있으세요? 아, 네, 많으시네요. 그래서 일단은 입찰 등록부터 지금 해드리고 저희가 사실 지금 뒤에 컨설팅도 좀 예정이 돼 있어가지고 맞춤형 컨설팅 예정이 돼 있어서 그 만 예를 들어 생각보다 2차 등록이 거의 다 하셨다라고 하면 이 부분 좀 생략하고 컨설팅에 좀 비중을 줄까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여기 보시면요 화면에 지금 세부품명은 무엇일까요 해가지고 여기 앞줄 조금 불 좀 한번 꺼질 수 있습니까? 저희가 뭐 샤시 같은 거죠. 이 두 가지에 지금 세부품명이 있는데요. 네, 세부품명이 혹시 이 두 가지 혹시 무엇일까요? 제가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산업에서 사용되는 명칭과 그리고 공공조달에서 사용하는 세부품명 이런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네, 여기는 지금 목재창입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제품은 금속재창이고요. 네, 사용 용도는 거의 동일하지만 목재창과 금속재창 좀 다르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흔히 공사 또는 이제 어디 울타리 같은 이제 울타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세부 품명이 다릅니다. 네, 이쪽 녹색 제품은 메쉬형 울타리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디자인형 울타리입니다. 네, 같은 금속재 울타리는 맞지만은 좀 더 내려가면 메쉬형 울타리가 금속재 그 디자인의 울타리 이렇게 좀 다르게 구성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혹시 이 제품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공원 또는 산 같은 데 가면 좀 많이 있잖아요. 저희 보통 매트 또 뭐 장판 뭐 그렇게도 뭐 얘기하는데 공공 조달에서 저희가 부르는 명칭은 세부품명은 식생 매트입니다. 네, 식생 매트. 예. 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많이들 사용하죠. 예. 네, 업무 보시는데 하는데 저 보통 뭐 파티션이라고 하는데 공공조달에서는 사무실용 칸막이, 예, 아니 또는 이제 OA 칸막이 이렇게 보통 많이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 세부품명을 지금 여기서 첫째 장에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세부품명이 정확히 알아야 나중에 입찰이나 또한 쇼핑몰에 들어가실 때 그 첫걸음이 자신의 기업에서 등록하는 세부품을 정확히 알아야 정확한 물품으로 등록이 가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업에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뭐 녹이스 정확한 명칭은 버니어 캘리퍼스잖아요. 근데 이제 공공조달에서 조달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정확히 알아보셔야 됩니다. 네, 보시면 이제 물품 분류 번호 이제 그 저희가 보셨던 세부 품명은 저희가 나라장터에 목록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이 목록 정보 시스템 여기서 저희가 세부 품명과 그리고 나중에 식별 번호도 전부 다 발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저희가 물품 분류 번호는 8자리 있는데 거기 끝에 두 자리를 더해서 세부 품명 번호를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물품 분류 번호는 이제 규격과 물품의 그 재질 그리고 원산지 등으로 구별을 해서 이제 나뉘게 됩니다. 세부 품명은 그 끝에 뒤에 두 자리를 더해서 그래서 아까 금속재창과 목재창이 사용하는 용도는 같지만 재질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품명이 된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기업에서는 자신의 첫 번째 세부 품명을 정확히 안 뒤에 그리고 식별번호를 신청을 합니다. 식별번호는 사람으로 따지자면 주민등록 뒷자리 같은 건데요. 같은 생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많지만은 식별번호는 주민등록 뒷자리 같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람은 국내에는 딱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표와 같은 주민등록 뒷자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 다 발급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나라장터에서 업체 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 도대체 왜 하냐?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물품 용역 공사 공급하기 위해서는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들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 대금 지급이 수월해지고 계약의 절차가 효율적이고 안 그러면은 등록되지 않았으면 전부 다 수기 계약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보증서도 다 수기로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약의 효율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만큼 늦어져서 네, 좀 절차가 번거롭게 되겠죠. 조달 업체를 등록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 뭐 인증서가 많이 있는데 조달 업체를 등록할 때는 이제 공인 인증서가 있는데 은행용 인증서 이제 투자하실 때는 예외 인증서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금융 인증서 그렇게도 되지만은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의 인증서를 받을 발급을 받으실 때는 사업자용 인증서 해가지고 네 개 기관에서 발급하는 이 지금 코스콤 등 네 개 기관에서 발급받는 연 11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업자용 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고요. 그리고 나라장터에서 이찰 참가 자격 등록을 신청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것을 다시 이제 등록을 하시면 돼요. 나라장터에서. 네. 등록 시 준비사항이 좀 몇 가지 정도 있습니다. 단순히 기업의 정보를 입력을 하고 2차 참가 대리인 그리고 기업의 대표이사 등록하는 건 쉬워요. 나머지 이제 우리가 제조회사에다 제조회사에 약간 증빙을 필요한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조를 증빙을 하는 공장 정보 관련 서류, 뭐 자신의 우리 회사의 제조 공장이라가 공장 아닐 수도 있잖아요. 빌려서 할 수 있는 임차 계약서라든지 그리고 저기 제조를 필요하면은 경비로서 당연히 전기가 나가잖아요. 전기가 하고 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4대 보험도 나가기 때문에 이런 증빙 서류를 전부 다 첨부 파일로 넣어서 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시면은 이제 좀 되겠고요. 제조 물품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중소기업 장 경쟁 제품이라고 있습니다. 2024년에 600여 개 제품 현재는 지금 등록이 돼 있고요. 예전에 혹시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한다. 그럼 이제 중소기업들의 이제 중고차 시장 기업들은 생계가 위협해진다. 위협되는 이제 대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런 기사 보셨는데 그러한 일맥상통으로 해서 중기부에서 이제 약 600여 개의 제품에 대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이 해당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만 업종이 이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허용이 될 수 있게끔 딱 이제 막아놓은 거죠. 그곳에서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진출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증빙을 하는 게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거든요. 자사가 해당 이 제품으로 속한다면은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어디서 하냐? 하단에 있는 SMPP 중기부 산하에 있는 공공구매 종합정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등록 신청 또한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서류가 제대로 발급받았다면은 거기서 이제 출력도 가능하시고요. 그런데 중소기업 경쟁 제품이 아까 600여 개 제품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가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린 제조기업이야 라고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저희는 일반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일반 제품을 제조하시는 경우에는 공장 등록증 또는 건축물 대장 등을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또 동일하게 나라장터에 입력하시면 되고요.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를 이제 저기 등록 요건 나라장터 통해서 확인하신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공고서 이제 총액 같은 계약이나 일반적인 공고서를 보면요. 나라장터에서 공고서를 조회합니다. 그리고 공고서를 열람해 봐요. 가장 첫 번째 보실 게 2차 참가 자격입니다. 2차 참가 자격을 보시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과 그리고 이제 경쟁 입찰 참가 등록증을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게 다 기준이에요. 공고서에 가지고 나온 물품과 면허들이 나의 기업을 확인하는 경쟁 입찰 참가 등록증에서 그 정보들이 전부 다 일치한다면 입찰이 참가 가능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에 마감일 전일까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다시 한번 수정을 가능하니까는 그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충족할 수 있도록 공고서에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나라장터 화면 이쪽에 보실 텐데요. 네. 저희 나라장터는 많이들 이용해 보셨죠? 혹시 나라장터 화면 이게 지금 저희 첫 번째 나오는 페이지거든요. 혹시 처음 보시는 분 계실까요? 보시긴 전부 다 그랬어요. 네. 대부분 많이 사용하세요. 이 부분은 기업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 공무원들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조달청의 플랫폼이라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나라장터가 생기기 전에는 90년대 중반에서는 저희가
수작업으로 계약 모든 계약들 그렇게 했었는데 이 나라 정책을 통해서 전자적 계약이 가능해졌거든요.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중간에 이렇게 아이콘들이 조그맣게 다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종합 쇼핑몰로 이동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벤처나라, 그리고 혁신장터 이렇게 다 이동할 수가 있는데요. 나라 정책을 통해서 각각의 필요한 사이트로서 다 이동이 가능함을 좀 알려드리고자 했습니다. 보통 여기는 이제 종합 쇼핑몰입니다. 수요기관에서 조달청에 물품 등록하셨어요? 아니면 조달청에 등록하셨어요? 물어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이 여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수요기관에서는 네,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물품이 등록이 되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등록이 되면 좋겠지만은 사실상 전부 다 등록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는 표준화된 제품, 규격화된 제품을 많은 여기에 지금 쇼핑몰에 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바로 앉으신 의자, 책상, 그리고 사무실에 있는 모니터 이런 부분 대부분 규격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리고 여기를 이 제품을 생산하거나 또한 유통하는 업체들도 되게 굉장히 많아요. 이미 표준화가 돼 있고 다수의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고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라고 다수 공급자 계약이라고 해서 이미 많은 기업들이 여기 이 종합 쇼핑몰을 통해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러지 못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해당 품목이 이 종합 쇼핑몰에 등록되지 못하는 제품들이 여기 등록되기 위해서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추가로 우수 제품이 되면은 등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적인 마스 등록 제품과 우수 제품이 되어야지 이 쇼핑몰에 등록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스 제품과 그리고 우수 제품의 간격은 너무나도 큽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실 땐. 예. 보통 저희가 우수 제품 합격률이 30%가 좀 넘지 않는다고 좀 그래요. 그런데 우수 제품 준비하는 업체들도 이미 많은 수고와 노력들, 그리고 또 기술 개발까지 해가지고 그냥 그 20, 30%가 아니라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20, 30%라면은 정말 이 부분의 그 합격률은 정말 어렵구나, 난이도가 좀 있구나 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갭들을 줄여보고자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벤처나라, 첫 번째로는. 네. 나라장터에 진입하지 어려운 기업, 진입하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벤처나라와 혁신 제품은 이 우제품 진입에 갭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화면이 벤처나라의 지금 홈페이지 첫 화면인데요. 네, 벤처나라란 네, 공공조달 시장에서 창업 벤처기업을 제품을 이제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구매하여서 판로 개척에 이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러한 전용 쇼핑몰을 예, 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벤처나라라고 하니까 당연히 벤처기업과 그리고 창업기업의 제품에 이제 해당이 되겠는데요. 벤처기업은 이제 저희가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지금 지정기간이 지금 되시고 창업기업을 하면은 창업을 개시하시고 7년 이내인 자를 7년 이내인 회사 혹시 여기에 해당되시는 기업들 있으세요? 네, 그러면은 벤처나라도 일단 좋은 방법이거든요. 벤처나라도 보시고요. 이 벤처나라 이용 흐름들을 한번 좀 보고자 합니다. 이 나라정택을 연계해서 벤처 창업기업 전용 쇼핑몰 이 벤처나라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유관기관이라고 있고 조달청에서 추천 선정해가지고 이제 등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관기관이라고 하면은 중앙기관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해가지고 33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인천광역시도 있어요. 네. 그리고 조달청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나 다 되는 건 아니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적합한 제품인지 아닌지. 그리고 나서 벤처기업에 등록이 되면 이 쇼핑몰에 이렇게 자신의 회사의 제품이 올라올 수 있고요. 공공기관에서는 기존의 쇼핑몰에서 찾아보지 못했던 기술 개발의 제품, 그리고 또 창업 벤처기업의 그런 제품. 아까 쇼핑몰에는 규격화 있는 제품만 있다고 했는데 벤처나라 제품은 그러지 않은 제품들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이용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벤처나라 이 쇼핑몰 이 플랫폼이 구성되는 이 흐름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벤처나라 그렇다면 이제 많이 이용하냐, 이 주문 실적을 한번 보시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실 텐데요. 보통 지금 19년도서부터 23년, 최근 5년간 보시면요. 상품 수로는 4, 5천 개가 계속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업체도 꾸준히 계속 이제 새로 매년 매년 이제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주문 실적 또한 최근 3개 년도는 1000억 이상이 계속 보이고 있고요. 이 벤처나라는 16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르장도 종합 쇼핑몰에 비해서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은 지금 최근 3개 년 보면은 1000억 원 이상 계속 이렇게 주문 실적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벤처나라에 지정이 되면은 조달청에서도 지원을 해주는데요. 어떤 이제 지원을 해주냐. 저희 나르장터 엑스포 이번 올 4월에 이제 마감이 됐는데요. 나중에 벤처나라가 되시면은 벤처나라 전용 북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우수 제품 이제 나중에 벤처나라뿐만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혁신 조달도 혁신 시제품도 가능하시고 또 우수 제품도 지정 이제 거기서 신청하실 텐데 우수 제품 되실 때 아까 상당히 그 난이도가 있는 인증 제도라고 말했는데 가사점 1점이 부여가 됩니다. 근데 그 이 1점이 정말 큰 거예요. 보통 69점에서 저희가 우수 제품 인증을 하는 기준 점수가 70점인데요. 그 1점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당락을 좌우하는 1점이 정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점도 정말 중요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증보험, SGI 서울보증보험에서도 2년간 5억 무담보 보험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의 홍보로서 벤처나라 저희가 CI 인증마크가 있어요. 이 부분도 홍보자료로서 인증마크를 좀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사실 이 밖에도 더 그 수요기관 입장에서는 또 이점이 따로 있겠는데 이 부분은 좀 기업의 입장으로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벤처나라 구매 혜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나라의 구매 조건은 아무래도 수익계약이 되는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2천만 원 이하의 추정가 기준으로 소액 수익계약이 가능하심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자신의 기업이 여성기업이다, 그리고 장애인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이다, 여기에 해당되신다면 5천만 원까지도 네, 구매가 수익계약으로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각각의 그 종합 그 목표가 있어요. 창업기업 제품에 이제 우선 구매를 해야 되는데 8% 이상. 근데 여기에서도 벤처나라의 제품 이용하면은 이 실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어필할 수 있는 또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우수 기관 이제 수요 기관에서는 벤처나라를 이용을 하시면은 해당 기관 담당자에게도 저희 조달 청장님의 포상이 연일회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수요 기관 부분이라 네. 그리고 이제 벤처 창업 기업 제품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벤처나라 제품 한번 신청해 보겠다 라고 하시면 이제 평가가 이루어져요. 이제 신청하면 다 되는 건 아니고 보통 홀수달에 신청을 합니다. 이번 달이 4월 달, 그러니까 5월 달에 신청을 하고요. 다음 달인. 그리고 짝수달에는 평가를 합니다. 보통 이제 그래서 이 평가표를 보시면요. 기술 평가표와 그리고 품질 평가표로 이게 나누게 될 수가 있는데요. 기술 평가표는 기술의 필요성, 난이도, 그리고 혁신, 적용, 차별성 이렇게 해서 70점 만점으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5점 척도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제 매우 탁월이라 다 받으면 70점 만점을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품질의 성능, 신뢰성 해가지고 30점 만점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아까 기술 평가 70점 다 만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저희가 이제 7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거든요. 근데 품질에서 미흡하고 매우 미흡이 나왔어요. 그러면 70점 이상인다 하더라도 예, 합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벤처나라에 해당이 되고자 하는 제품은 품질이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는 이 제품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질적으로 여기 품질의 성능이 신뢰성이라고 있는데 품질적으로 보면 이 신뢰성이 단어적으로 보면요. 자사의 제품이 예를 들어서 품질을 유동화하게 결정하는 부분이 하이 코스트, 하이 퀄리티. 당연히 돈을 많이 들으면은 제품의 품질도 좋게 나오고요. 로우 코스트, 로우 퀄리티처럼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 기관에서 어떤 제품을 시험을 맡겼어요. 근데 이 제품이
우리는 이 시험의 성적서만을 높게 받기 위해서 정말 최상위의 제품을 쓰고 최고의 인력자들을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이그 시험 결과 아주 최고로 잘 나왔어요. 그런데 그 제품이 신뢰성이 있다고 할까요? 그렇진 않거든요. 신뢰성이란 꾸준하게 유지되는 품질이 균일하게 나와야지 이게 높은 신뢰성을 가진다고 하거든요. 품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은 여기 하위에 있는 사용자의 편의성, 안정성, 효율성, 신뢰성, 내구성 이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매우 탁월 그리고 이게 5점 척도로 구성이 되거든요. 결코 네, 여기서 그래서 이제 품질이 바탕으로 한 기술력을 뒷받침하는 벤처나의 제품의 평가 지금 표를 보셨는데요. 가점 제도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7조에 의해서 추천 기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는 가점이 2점이 있고요. 그리고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면은 또 가점이 1점이 있습니다. 아까 추천 기관이라면 제가 중앙기관서부터 광역단체 기관 그리고 공공기관 33개의 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그 기관에서 네, 추천을 받으시면 2점이 되겠고요. 그렇지, 추천기관 없이도 충분히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기관의 그 유무는 인천 광역시도 있고요. 조달청도 있고요. 네, 각각의 인근에서 추천을 요청하시면 충분히 될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벤처나라 예비 지정 제도라고 있으세요. 이 부분은 아직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으신데 이거는 벤처나라 아까 제품 보면은 품질 평가 그리고 기술 평가, 품질 평가를 거쳐야 됐잖아요. 그런데 먼저 선행적으로 6개월간 시범적으로 제품 홍보 판매가 가능하도록 해서 예비 지정 제도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7월 달에 시행을 했는데요. 먼저 품질 평가, 기술 평가 안 받고 먼저 선행적으로 해요.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보면 영업적으로도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가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건 예비 지정 제도다 보니까는 저희가 아까 벤처나라 혜택들이 있었잖아요. 그 혜택들은 온전히 누리시지는 못해요. 예비다 보니까. 그리고 이 지금 예비 지정되는 약간 좀 자격 조건이 앞서 있는 바와 좀 다르게 또 추가가 된게 있습니다. 그 청년 기업으로서 대표가 만 39세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원래 저희가 창업 기업이라 했으면은 창업 기업 7년 이내였는데 이 부분은 3년 이내로 좀 짧게 요건이 있고요. 그리고 벤처 기업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이렇게 조금 그 제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능하시다고 하면은 한번 이 부분 예비 지정도를 활용해 보시고 그리고 벤처나라 제품도 네,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벤처나라 제품 이제 보시면 사이트에 등록이 되면은 이제 여러 이제 수요기관한테 보실 때도 수요기관은 이제 아무래도 그 자신의 지역에 있는 우리 기관과 동일한 지역에 있는 그 제품들을 좀 구매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어서 지역별로도 이렇게 어떤 지금 벤처나라 제품이 몇 개나 있는지도 보실 수가 있고요. 추천 기관별로도 할 수가 있고 조건별로 이렇게 다 분류가 됩니다. 인천에도 지금 보니까는 제가 이거 4월 초 정도 한번 조회를 해봤는데 372개 제품이 등록이 돼 있었고요. 지금 이걸 한번 좀 보시면요. 일단 쇼핑몰 한번 들어가 봐서 한번 캡처를 해봤습니다. 이런 지금 퍼걸러처럼 저희가 이제 스탠딩 어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혹시? 지금 횡단보도 그리고 햇빛 가리개처럼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게 저희 벤처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좀 대표적으로 좀잘된 케이스세요. 그래서 이렇게 벤처나라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우수 제품까지 간 제품의 하나의 케이스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를 그래서 지금 왜이 사진을 띄워드렸냐. 그 타사 홍보하는 그게 아니고요. 여기 금액이 있잖아요. 737만 원. 아까 종합 쇼핑몰에서 일반 종합 쇼핑몰에 보면은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 금액은 확정 금액이에요. 내가 공공기관이 이 금액 해당 제품을 사려면 쇼핑몰에서는 딱그 금액이 기준 금액입니다. 그래서 한 개를 사든 10개를 사든 100개를 사든 그거는 딱 확정 금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벤처나라는 이 737만 원 이 기업에서 제시한 이 가격이 견적 가격입니다. 희망 가격. 그래서 밑에 보면 빨간색으로 또이세 가지의 지금 또 규격 변경 제작 요청, 견적 요청, 주문하기 이세 가지의 또 꼭지가 있는데 주문하기는
이한개 마음에 들어. 규격도 밑에 원래 좀더 있는데 규격까지 하면 페이지가 너무 클까봐 제가 삭제를 했는데 이 해당 규격도 내가 마음에 들고 이 금액도 우리도 기간에 맞아. 그럼 그대로 주문하게 하면 됩니다. 기간에서는. 그런데 벤처널에 등록이 됐는데 나중에 견적 요청이 옵니다. 이거는 수요 기관에서 봤는데 규격이 맞는데 우리는 한두 개할게 아니고 다량 할인으로 100개, 1000개 구매할 거야. 그런데 한개 구매가하고는 좀 차별화 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수요 기관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요 기관에서 견적 요청을 해요. 다량 할인을 좀 적용해 달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때는 희망 가격에서 기업에서 이제 그이 부분은 견적을 새롭게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도 기업에서도 영업 이익이 있어야 되고 재료비, 농비, 경비율을 따졌을 때 이제 이윤 같은 걸 해봐가지고 할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은 기업에서 견적서를 다시 수요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규격 변경 제작 요청이 있는데요. 사실 수요기관에서 하려고 하면은 이 해당 규격의 규격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인천광역시에서 인천광역시 뭐 로고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색상이 우리는 저런 어두운 색이 아니라 밝은 색으로 저장하고 싶어. 그래서 여러 가지 규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해서 조그마한 이제 규격을 좀 변경하고자 한다면은 이 규격 변경 요청을 수요기관에서 클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이구나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규격 변경 이제 수요기관 협의를 통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벤처나라 같은 경우 주문하기 견적 요청 그리고 규격 변경 제작 요청 이쪽 부분을 조금 수용해 오시면은 각각의 이런 내용들이 좀 있구나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드렸던 내용이라서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혁신장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혁신장터에 보면은 저희가 혁신시제품이라고 있어요. 이게 많이 저 혁신 시제품도 있고 혁신 제품이라고 많이 하는데 통틀어서요. 혹시 혁신 장터 그리고 혁신 제품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 네. 많이들 안 계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혁신 제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기존의 일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기술 개발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개발은 어렵게 해가지고 제품화를 만들었는데 사실 공공조에 뛰어가고자 하니까는 경쟁이 심해요. 대부분 제한 경쟁이고 수익 계약은 안 해주고 그리고 인증도 되게 많아요. 저희 인증이 보통 보면은 2002년 7월 1일 달에 7월 1일 날에 KC 인증이 만들어졌거든요. KC 인증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국가 통합 인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생겼냐면 예전에는 KC 인증 이전에는 각각의 부처에서 각각 뭐 기업에서 민간 인증 그리고 정부 인증 필수 인증 너무나도 많았어요. 이걸 일원화하고자 해서 KC 인증이 만들어졌는데 KC 인증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인증에도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부담이 다가올 수 있고 그리고 실적이 없으면 이제 또 기관에서는 우리가 처음 사는 거야? 그러면 약간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서 이 부분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공공조달 시장에 좀 나가기, 진출하기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 개발 제품이 이용화라는 수의계약 제도도 있지만은 사실상 담당자로서는 그 감사 등의 부담이 있고 또 예산도 그만큼 또 뒷받침이 돼서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활성화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혁신 제품은 공공 부분에 이런 기업에서 기술 개발 제품을 만들었다면 정부가 첫 번째 구매자가 되고자 해서 이 혁신 제품이 만들어진 이 배경이 되겠는데요. 이 혁신 제품은 19년도에 생겼습니다. 이 실적 내용을 보시면 단위가 억원이거든요. 처음부터 이제 1800억, 그리고 23년도에는 이제 약 8000억까지 엄청나게 성장하신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벤처나라 제품과 보시면 벤처나라 실적 아까 최근 3개년을 보면 약 1000억 원대였잖아요. 그런데 이 성장세가 벤처나라 제품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는 게 있죠. 그만큼 혁신 제품에 되시면은 혁신장터에 등록이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인증 쪽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기 아까 처음에 왔는데 인증해서 어느 한 기업에서 여쭤보셨어요. 보통 자신의 기업에서 기술 개발 제품만 많이 봤는데 기술 개발을 했는데 인증이 어떤 인증이 있는지 이게 좀잘 모르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저희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보면은 인증 검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은 그 강의가 끝나고 그게 어디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인증을 검색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KC 인증은 국가 통합 인증제로서 이제 필수 인증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 부분은 꼭 해라라는 그 인증이 있고 이미 인증이 있고 꼭 필요치 않은 인증들도 있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 필수 인증은 기업에서 기술 개발 제품뿐만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인증을 취득해야지만이 시장에 나갈 수가 있는 제품들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인증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시장에 나가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분도 꼭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 그 검색할 수 있는 자리가 저희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 자리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제품에 보시면요. 예전에는 패스트트랙 1, 그리고 2, 3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패스트트랙 1, 여기 보면은 이제 유형 1로 이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3도 사실상 지금 유형 1을 1번과 3번을 통합해서 유형 1이라 그래요. 그 유형 2도 이게 패스트트랙 2번이라고 하는데 1번은 이제 중앙기관의 R&D 결과물 중에서 혁신성, 공공성을 인정받은 제품. 예, 각 부처에서 저희 일반적으로 산업부, 그리고 중기부, 그리고 과기부 이런 데서도 많이 하시고 그 밖의 기관들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R&D 결과물 중 혁신성, 공공성을 인정받은 기술이 아니라 제품으로 성공하신 거예요. 보통 이제 기술로서 그 인증받았다고 하시는 기업들도 많은데 기술을 저희가 제품을 어떻게 기술을 등록할 수는 없잖아요. 제품화로 성공하셔야지 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혁신 제품, 이 혁신 장터에 등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맨 마지막에 있는 이 제품. 이 제품을 인정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기술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패스트트랙 2, 유형 2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조달청에서 이제 저희가 주체가 되고 있는데요. 상용화 전 시제품 중에서 마찬가지로 혁신성, 공공성을 인정받은 제품. 가로가 조달청이 되어 있는데 이 상용화 전, 그러니까 아직 시판하지 않은 제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개발을 하고 기술 개발을 어느 정도 완료했고 이제 민수나 아니면 공공기관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혁신 제품의 그 배경으로서 이 말씀드린 게 정부가 첫 번째 구매자가 되고자 하는 그거와 일맥상통하게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직 개발은 했지만 이첫 번째 구매자가 정부가 되고자. 그래서 상용화 전 시제품을 혁신성, 공공성 인정받은 제품을 이제 패스트트랙 2, 유형 2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 혁신성 및 공공성을 인정받은 제품. 이런 부분은 이제 패스트트랙 3이 되는데 이 부분은 보시면 이제 유형 1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제품 그 1, 2, 3의 유형들로 봐 이제 접수가 돼가지고 조달 정책 심의에 의결해서 이제 제품이 등록되는 것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최종 혁신 제품이 인정되고 안 되고 이 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까 저희 조달청에서 하는 패스트트랙 2, 유형 2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상용화 이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이 상용화 이전이라는 것에 대해 좀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기술 개발 단계 TRL이라고 좀 나누고 있습니다. 이 TRL에서 7단계에서 9단계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 제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7단계, 8단계, 9단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상세 내용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현장 적용, 7단계를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을 개발 완료했다. 예로서 뭐 실험 테스트가 많고 시험 성적수도 있다. 8단계는 현장 요구 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 완료. 9단계 양산을 위해서 모든 요건이 이제 갖췄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제가 공부했을 때는 이게 좀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문구가.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이해하고 제가 스스로 합리화한 거에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가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기업에서 차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차가 신차가 출시되는 과정을 보면요. 일단 그 개발 연구소에서 신차 딱 나오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바로 시장에 접수를 받지는 않잖아요. 이 개발이 되면은 그 해당 제조회사에서 있는 아니면 어디 외부 기관에서 트랙을 엄청나게 많이 돌려요. 그래서 잡소리가 나는지 주행에 안정감이 있는지 쏠림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봐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연구소에 부족한 부분을 피드백을 통해서 보완 제품이 나와요. 이런 제품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자동차 어디로 가죠? 위장막을 달고 도로로 나가죠. 그래서 도로로 이제 일정 기간 막 달려요. 진짜 이제 도로 나가면서 현장과 같은 조건으로서. 그래서 사고 진짜 그때는 양산을 진짜 준비 이제 양산하기 전에 단계로서 이제 실제 테스트다 보니까는 여기서도 문제가 있으면은 다시 한번 연구소로 가서 고치고 이런 부분을 반복하죠. 이런 끊임없는 이 사이클을 통해서 마지막에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양산되는 제품이. 그게 9단계. 7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단계에서 설계 품질이 다 나오죠. 개발 양산하기 이전에. 이걸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하기 위해서 8단계는 임시 그 저희가 위장막을 달고 도로 주행을 하죠. 9단계는 이게 거의 다 끝났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설계 품질과 이제 그리고 품질팀에서도 하는 이제 검증 테스트가 다 끝났다. 신뢰성 테스트까지 다 끝났다. 라고 하면 이제 양산을 시작하잖아요. 그게 이제 9단계. 근데 우리 회사에서 7단계, 8단계, 9단계 이게 어디 단계지? 라고 솔직히 이제 제가 이제 자동차를 예를 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텐데 각각의 기업은 우리는 기업마다 연구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7단계, 8단계, 9단계는 저희가 뭐 이렇게 기준 조건은 나눴지만은 이건 기업의 선택에 하시는 거예요. 기업에서 이 부분은 우리는 7단계일 수도 있어. 그리고 뭐 8단계일 수도 있어. 라고 하시면은 그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부분을 신청을 하시면 돼요. 다만 아직은 상용화가 아니었다. 라는 거죠. 상용화 우리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2번에 대해서 상용화 이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상업화 이전. 그러니까는 거래가 전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그런 업체를 찾다 보니까는 하나도 없어요. 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해당되는 업체가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 나라는 유예 조건 하나 만들었는데요. 신청 제품의 매출액이 단가 10배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 마우스가 하나에 만 원이에요. 그런데 100만 원씩 팔았어요. 그럼 100배 값한 거잖아요. 그럼 안 돼요. 이 지금 저희가 만 원짜리 마우스를 10배 이내로, 10만 원 이내로 했다면은 이거는 상용화 이전의 제품으로 봅니다. 그런데 20배도 넘게 팔리고 아니면 또 100개를 팔았는데 정말 이게 테스트용으로 잠깐 또한 이제 어쩌다 보니 1년 이내에 얼마 안 됐어 라고 하면 이 부분도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 저희가 혁신 제품을 지정할 때 해당 공고기간이 있거든요. 그 공고의 마지막 접수일로부터 기준으로 해서 최초 매출액이 발생한 시점이 1년이 안 됐을 때 그게 이 지금 매출액의 기간이 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벤처나라 있지 않습니까? 이 벤처나라를 등록을 하고 그 혁신 제품을 그 등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순서라 그래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 지금 최초 매출액이 여기서는 처음부터 우리 혁신으로 신청을 하면요. 이 매출액 기준이 1년이에요. 근데 벤처나라를 거치고 하면 2년이 돼요. 1년과 2년의 차이가 정말 많은 업체가 이 사이에 정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벤처나라에서도 조건이 된다. 그러면 벤처나라를 거치시고 이런 혁신으로 가시는 방법도 저는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및 제조 조건이라고도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기술 개발 제품이다 보니까 기술을 개발하면은 우리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기술을 이제 또 특허로서 보호하고 내세우고 싶어서 이제 특허를 이제 하는데요. 이 특허가 우리만의 특허일 수도 있고 또한 이제 여러 공동 권리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부분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이나 또는 여러 사업들을 보면은 수요 기관하고도 이 권리를 양측 간에 같이 갖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특허 같은 경우 이 권리가 우리 그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같은 그 특허증에 보면 권리증에 보면 여러 회사 같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이거나 그때 전부 다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기술
간의 특허는 이 권리가 전부 다 신청 기업에 있어서 동의를 이 특허 신청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에게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누구 하나 이제 반대하면은 이 권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공동 권리자, 복수 권리자가 있을 시 이런 권리자가 포함한 약정서 그리고 인감 증명서 이 공고서 해당 공고 나오면은 별점 서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갖추셔가지고 우리의 이 기술도 다수가 있지만 전부 다 우리가 신청하는 기업으로도 이의가 없다. 다 이런 부분을 인감 증명서, 약정서를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혁신 제품 2번은 1번, 2번, 3번 모두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신청 조건이 되겠습니다. 위에 거 보라면 3번이 더 중요하겠네요. 그런 권리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 질문은 좀 이따 받도록 하는데요. 지금 1번, 2번, 3번에서 어느 하나가 지금 더 중요하다? 그건 아니에요. 전부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혁신 제품은 이 지금 혁신 제품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저 FT2 그 유형 2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유형 1이라고 아까 그 이전에 패트랙 원, 각 부처에서 R&D 결과물에서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은 제품으로 한다면은 2번 저희가 조달청에서 하고 있는 2번 거치지 않고 바로 혁신 제품으로도 유형 1로도 신청이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꼭이 부분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 만약 조달청에서 하는 이 부분을 한다고 하면 1번, 2번, 3번 전부 다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단 2번은 가나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하나. 그럼 혁신장도 나중에 공고가 나오면요 공급자 전형이 이제 그 부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어떠한 물품으로 되는지 분야도 있어요. 카테고리가 있어요. 전부 다 되냐? 전부 다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폭넓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시도하실 수가 있다고 봅니다. 3개 분야가 있는데요. 혁신 성장 지원 분야, 그리고 국민 생활 문제 분야, 정책 지원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24개의 카테고리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 있는데요. 자신의 기업이 봤을 때 이런 분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보시면은 거의 다 들어가세요. 혹시 안 되시는 기업 있으세요? 거의 다 되세요. 우리 안전이나 환경이나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치안. 예. 네. 거의 다 들어가고 혁신 성장 분야와 정책 지원 분야도 대부분 보시면은 가능하십니다. 보시면 이게 혁신 저희가 제품을 구매 이게 딱 등록이 되면은 수요 기간에서는 어떤 게 좋냐? 아까 벤처나라 같은 경우는 수익 계약을 할때 일반적으로 2천만 원 추정 가격 기준 2천만 원 미만만 가능했고 사회적 기업,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에 한해서는 5천만 원으로 한도가 있었는데 이 혁신 제품은 우수 제품과 동일하게 수익 계약에 있어서 금액 제로 제한이 없습니다.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뭐 10억이 돼도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구매 담당자가 구매 면책 제도와 우수제품과 동일하게 있습니다. 만약에 구매 담당자가 고의적으로 뭐 실수가 이게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을 시에는 만약 이 제품을 구매하였다 하더라도 면책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제품 수익 계약이 활성화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수익 계약 조건 여러 개 저희가 국가계약법 26조 그리고 지방시행령 25조가 있는데 여러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계약을 해당 담당 공무원이 하시기 좀그 어려워하시고 부담스러워 느끼는 것을 기업 입장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우수제품과 혁신제품은 그와는 좀 많이 다르세요. 그리고 이제 혁신제품 이제 각 기관에서 보면요 구매 목표 비율이 있어요. 아까 벤처나라 제품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혁신 제품도 이렇게 기관에서 평가에 반영되는 목표 비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수제품처럼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고자 하고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도 되고요. 예. 마찬가지 우선구매 대상에서도 이런 이제 목표 비율 15% 이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빨간색으로 조달청 예산으로 해서 구매 예산으로 초기 혁신 시제품 시범 사용 가능 24년 530억이라고 나왔는데 시범 구매 제도 혹시 들어보셨죠? 네, 혁신 제품을 들어보셨으면 대부분 이제 시범 구매 제도를 많이 같이 들으세요.
이 얘기는 좀더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수요견에서 물건을 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필요한 물건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업에서 이 지금 제품이 혁신 제품이 됐습니다. 우리가 공급자 제한이요. 우리 기업에서 이 제품을 만들어서 혁신 제품이 등록이 됐습니다. 기관에서도 이 마침 우리 기관에서 이 제품은 공공성과 혁신성이 필요하다고 마침 필요했는데 이걸 수요 기관에서 제안을 해요. 우리도 이 제품을 해달라고. 그러면은 보통 물건을 사면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금액을 지불하는 기관이 수요 기관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대신 구매를 해줘요. 수요 기관에서는 그만큼의 물건을 샀지만은 예산 절감이 되겠죠. 물건 비용이. 예. 근데 이게 물건 비용만이고 여기에 따른 부대 경비, 설치비 그런 부분 이제 뭐또 기타 경비들은 이제 수요 기관에서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메인인 해당 제품의 가격을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혁신 제품에 있어서 가장 지금 관심이 있어 한 시범 구매 제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는 480억이었습니다. 올해는 530억으로서 좀더 이렇게 증가가 됐고요. 이렇게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혁신 제품 이제 조달청에서 보면은 공급자 제한형과 수요자 제한형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공급자 제한형 잠깐 이게 많이 나왔는데 이 공급자 제한형, 수요자 제한형 이거를 살짝 차이점을 보자면요. 공급자 제한형은 이제 업체가 공공성 혁신성이 우리 제품이 인정이 있다고 판단해서 업체가 제시하는 물품입니다. 근데 수요자 제한형은 일단 물품 기준이 아니라 우리 수요 기관에 필요한 과제를 우리 이런 게 이런 게 공공성 혁신성이 필요해라고 과제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보고 기업에서 우리 마침 이 해당 과제에 맞힌 우리 기술이라면 준비하고 있는 제품이 이게 있는데라고 하면은 그 과제를 보고 신청하는 겁니다. 약간 차이가 있죠. 수요자 제한형과 공급자 제한형. 이 주체가 다릅니다. 이 분야는 공급자 제한이 아까 제가 3대 분야 24개 카테고리 말씀드렸잖아요. 기업에서 그 3대 분야 24개 카테고리에서 신청해서 기업에 맞게끔 기업에서 그 강점인 기술 개발을 한 제품을 신청하는 거고요. 수요자 제한형은 이제 선정된 과제에 맞게끔 기업이 맞춰서 제한을 하는 거고요. 시범 구매는 이따가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가 이 시범 혁신 시제품 이제 지정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 시범 구매가 돼야 되는데 공통사항이 있는데 혁신 시제품이 지정이 되면은 시범 구매까지 다 이어지는 게다 목표입니다. 이 혁신 시제품이 됐습니다. 수요 기간에 시범 구매까지 됐는데 이 구매가 됐으면은 보통 최대 10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을 했으면 이 사용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규격서와 그리고 최초 이 시범 구매에 따른 사용 계획서를 봤는데 당초 내용과 만족하고 동등 이상의 그런 결과들을 느꼈다면은 시범 결과가 만족이 성공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보다 부족했다면은 보완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정말 그와는 다르게 미흡하다 아니면 매우 미흡이 실패라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성공이 좋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성공으로 나오면은 우수제품으로 가는데 특례 조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을 때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과 우제품 간의 갭이 상당히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벤처나라와 혁신 제품이 되겠는데 이 시범 구매에서 결과적으로 성공이 이루어진다면 아까 우제품은 초반에는 우제품을 단독적으로 했을 때는 70점 이상이 된다고 그랬었는데 특례 제도는 적부 이번 적합하다 그렇지 않느냐만 판단해요. 점수제가 아닌. 그래서 이 부분을 특례 제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합격률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냥 우수제품을 신청하는 것보다는 이 혁신 제품을 통해서 그리고 시범 구매를 통해서 성공 구매를 받는다면은 이 특례 제도를 하는 것이 성공률도 그 합격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로 가시는 것을 기업 입장에서 저희가 계속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급자 제한형하고 수요자 제한형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혁신 공급자 제한형에서는 이제 혁신 기업이 자사의 제품에 대해서 시제품을 신청을 하고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방식. 여기 지금 제가 단계별로 이렇게 당구장 표시를 해놨는데요.
수요자 제한이요. 여기 빨간색에 있는 과제 공모를 하고 과제 평가를 하고 과제 선정 단계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요. 이거가 과제 평 공급자 제한 이 부분이 없어요. 예. 기간 매칭할 때 나중에 이 부분이 돼야 돼요. 수요자 제한형은. 이게 공급자 제한형. 수요자 제한형에 없는 부분이 나중에 기간 매칭하실 때 이 부분이 돼야 돼요.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다 돼야 되는데 그럼 시범 구매로 이어지는 확률은 어디가 더 높을까요? 그렇죠. 수요자 제한이 더 높아요. 거의 100% 말하면은 안 되지만 거의 그 정도 수준이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안타깝게 좀 2억 다 거치시고 나서 기업에서 시범 구매 이어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뭐 저희가 뭐 거짓 서류를 위조한 자 그런 거 있으면은 이제 부정당한테 제재가 있거나 막 그런 게 되는데 그러한 특이 사례가 없는 한은 거의 다 되세요. 그리고 또 수요 기관이 사업이 갑자기 뭐 제한형을 과제를 제출했을 때는 이런 예산이 있었고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계획이 또 틀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는 한 거의 다 이루어지신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 제한형, 수요자 제한형, 시범 구매 로 다 이어져 가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야 되는데 이거를 앞에서 하느냐 뒤에서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공급자 제한형으로 하시고 나서도 나중에 시범 구매를 위해서 수요기간 매칭이 어려우신 부분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시범 구매 이어져야 우수 제품이 가는데 기간을 못 찾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 제품을 등록해서 끝나면 안 돼요. 기간도 찾아보시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영업처럼 또 많은 발품과 노력을 또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수요자 제한형 한번 공고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지금 프린터에는 안 나올 수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보시면요. 이 혁신 제품, 저희가 혁신 장터 공고를 보시면 이 두 번째에 이제 혁신 제품 지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공고를 보면은 쭉 나오는 이게 공고 화면이거든요. 근데 수요자 제한이라고 하면 수요자 수요 기관이 과제를 제한한다 그랬잖아요. 보통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쭉 나왔어요. 보면은 이제 어떤 과제가 여기 한번 보시면은 과제 개요가 집중 호우 등으로 지하 차도가 침수되거나 침수 위험이 높을 경우 지하 차도 진출입을 위험을 알리고 차단하는 시스템. 네. 이게 보시면은 이거 언제 얼마 전에 사회적 이슈가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대개 홍수처럼 비가 많이 왔는데 단기간에 빗물이 엄청나게 범람이 되면서 지하 차도에 차가 있어가지고 그때 한번 참변이 있었잖아요.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요자 수요기관에서 과제를 제안한 겁니다.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빗물이 유입되거나 범람을 하면은 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이제 해당 비슷한 기업에서는 이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기술을 가졌으면 제품화를 이제 해가지고 신청을 하는 거죠. 이게 수요자 제한형에서 기업이 보면 어떻게 보면 규격서와 과제 내용들을 볼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혁신 제품 요구사항 이렇게 나오는데요. 혁신 제품의 개념과 그 필수 기능, 요구사항 이런 것도 있는데 기업에서 봤을 때 필수 기능, 우리 제품에서는 수요기한이 어느 정도는 얘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우리 해당 이 제품에서는 어떠한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타 요구사항 수요기관이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이제 기업에서 더 전문가다 보니까는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 해주시면은 보다 더 좋은 높은 점수를 또 받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수요자 제한형에서 나오는 내용들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공고를 통해서 공급자 제한형 이 혁신 제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냐 이것도 벤처나라 벤처 제품과 마찬가지로 평가를 이어서 되는데요. 이제 공공적화성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성 평가를 하는데요. 이제 공공에 대한 적합성 그리고 저 아까 기술 개발 완성 수준 아까 TR에 7에서 9단계 했었고 아무래도 개발만 됐는데 안정성이 확보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확보가 안 됐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규제 이런 것까지 다 복합적으로 해서 이 1단계 평가는 적부 판정만 하는데 점수제가 아닌 그래서 여기서 적부 판정이 되면은 적합하다 아니다 그 나오면은 그 다음인 이제 혁신 평가
이 제품이 그럼 공공성에선 적합했는데 혁신성이 인정이 되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혁신 제품은 공공성과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말하는 이유가 평가 기준에서도 보면 나타나서 나타내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공성 평가 1차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혁신성 평가를 2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 혁신성 평가는 저희가 이제 점수제로 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점수제로 해서 1단계는 적부였고 2단계는 점수제라고 있어서 여기서 70점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그 아쉽게 많이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떠한 부분이 좀 미흡했고 그런 부분도 다시 이제 결과지를 통해서 받아볼 수가 있고 다음 차기 혁신 제품 좀 보완을 해서 그 부분 다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기술이 있는 제품에서는요 혁신 제품하고 우수 제품을 동시로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런데 저희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혁신 제품 하셨다가 우수 제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게 혁신 제품도 기간이 다 있거든요. 3+3년 처음 기본 3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장되는 게 3년이 있고요. 그리고 우수 제품도 3+3년 이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동시로 하는 게 준비 과정에 있었을 때는 한 번에 준비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기업에서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우수 제품과 혁신은 만약 기술이 다 되어 있다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어느 정도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인증들까지 해서 한번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이 수요자 제한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범 구매까지도 높은 확률로서 이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수요자 제한이 도대체 그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수집을 받느냐? 단순히 수요 기간에 공고를 통해서만 그런 아이디어를 접수를 받느냐? 그게 아니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요 이 대통령실의 홈페이지 가보면은 이렇게 맨 위에 대통령실의 이 홈페이지인데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맨 오른쪽에 국민 제안이라고 있죠. 이게 국민 제안에서 이제 자유롭게 우리 이건 이제 국민의 입장으로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우리 동네에 그 하수구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이렇게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 하단부에 있는 그 도전 한국이라고 이쪽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혁신장터 입장을 하실 때 세 가지 입장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 그리고 수요기한 입장, 그 국민 입장에 들어가는데 국민의 입장으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아이디어 제안하기라고 있어요. 국민 아이디어 제안. 그 아이디어 제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본인 인증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필요성이 있는 요구하고 있는 국민이 입장에서 봤는데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주세요 라는 게 있다면은 여기서도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다수의 아이디어 창구들은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요기한에서 필요로 하는 이제 수요기한 공고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다 받아서 정말 공공성과 혁신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아이디어를 규격화를 시키고 이 예를 들어 제가 지금 하수도를 얘기 드렸는데 하수도 말고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AI 이런 부분은 좀 전문가 외부 전문가의 좀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은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아까 규격 수요자 제한이 규격서를 좀 이렇게 받잖아요 공고서를요 규격에 대한 필요한 개념들과 요구 사항들을 구체화시키고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에 있어서 수요자 제한형 아이디어 공고 방식은 한 창구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받아서 공고가 올라오고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나중에 시범구매 사업 신청 공고도 있어요. 이 부분은 그 수요기간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수요기간 대상이라 공고가 올라오는데 수요기간에서 이제 공고가 올라오게 됩니다. 아니 수요기간 신청을 하는 거죠. 신청을 이게 작년 2, 3년 마지막 차 시범공개했는데 작년에는 174개의 혁신 제품이 이제 딱 올라와서 공급자 제한형으로 그리고 올라와서 한 70여 개 제품이 이 시범구매로 이어졌어요. 그럼 만약에 이 174개 제품에서 70여 개 제품이 이어졌다면 그러지 못한 제품은 어떻게 되느냐? 계속 남아있으면서 이번에는 못했지만 계속 이 부분을 그 좀 더 규격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거나 수요기한과 매칭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관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때는 여기 공고에는 안 올라갈 수 있는데 한두 번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여러 번, 세 번, 네 번 그 이상 될 수도 있는 건데 정확한 그 숫자는 모르겠지만 한 번 안 됐다고 해서 그 다음 공고에서 우리의 혁신 제품이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럼 나머지는 시범 구매에 대해서 이제 수요 기관 입장에서 로그인을 통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그런 일정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수요 기관도 그 제한형을 수요 기관 아까 수요 기관 제한한다고 했잖아요. 수요 기관에서 과제를 제한할 때도 우리가 수요 기관에서 우리가 이러한 제품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 선정이 되면 또 평가도 합니다. 수요 기관 입장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 기관에서도 이 평가에 맞는 준하는 공공성과 혁신성이 필요한 과제가 딱 등록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등록이 된 과제를 수요 이제 기업 입장에서 수요자 제한형의 공고에 이제 입찰에 그 혁신 제품에 참여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그 이렇게 설명회들을 마치고요. 저희가 그 이제 이어서 준비되어 있는 맞춤형 컨설팅을 이제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신청하신 기업들은 잠시 나눠마 주셔가지고요. 저희 지금 담당자분들이 뒤에 계시거든요. 담당자분들과 해서 오늘 이제 컨설팅이 시작될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